마켓 스핀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탑뉴스 3를 말씀드리면서 SK 하이닉스의 시총이 169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더 가네요. 지금 5% 상승하면서 172조를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형주의 장인데 하락 종목 수는 상당해서 좀 계산하기는 어려운데 오후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자, 역시 SK 하이닉스가 대한민국의 넘버원으로 탄생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요. 미국에는 엔비디아, 그리고 TSMC, 대만엔 TSMC, 도쿄는 일본은 도쿄 일렉트릭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SK 하이닉스가 있다라는 말을 해도 글로벌 증시에서는 이 말이 통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무엇보다도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열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자, 어제는 보합권 출발에 자, 11선에서 양봉을 내고요. 오늘은 개파락에 양봉을 내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SK 하이닉스의 오늘 장대 양봉을 통해 가지고 자, 어제는 개파락 양봉, 오늘은 SK 하이닉스가 점핑 양봉의 추세를 완전히 뚫어주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 지수는 다시 한 번 더 2787선의 전고점에 5일선 안착형 캔들이 나옴으로써 지금 현재 시장은 무엇보다도 거래소의 대응주 쪽으로 쏠림 현상이 아직까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오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모건스탠리에서 올해 전망치 컨센서스가 24조였는데 30조로 올려놨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25조에서 특히나 46조로 엄청난 이 영업 이익을 컨센서스를 제시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수급이 쏠림 현상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로 좀 이 계속 쏠리지 않나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반대로 코스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차트를 보면요. 자, 조금 전 이 시간에 들어올 때쯤 1시쯤 12시 반쯤까지만 해도 바디 음봉을 통해 가지고 야, 이거 이 오늘 오후장에 계속 이 음봉이 쏟아지게 되면 내일장도 좀 무섭다라는 표현. 내일도 좀 기약하기 힘들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오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조금 전 들어오기 전 한 20분 전부터 V자 반등을 통해 가지고 그나마 오전장의 HLB의 동반 하락, 그룹주 전체적으로 동반 하락을 통해 가지고 음봉을 깊게 만들었는데 오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V자 반등을 통해 가지고 코스닥도 밑에 꼬리를 달면서 플러스 전환을 시켰습니다. 천만 다행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투심이 오히려 더 내일에 코스닥 장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잠시 후 전체적인 시장에 이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가 어느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는지 잠시 후 꼼꼼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일 스핀을 쫙 살펴보면 실적 테마, 그리고 장기 테마, 단기 테마, 업종 상위해서 현재 시장의 흐름들, 그러니까 수급이 어디로 쏠리는지 차트의 흐름들이 잘 펼쳐지고 있는지 이것을 또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네. 실적 테마에서는 1등이 SSD, 2등이 반도체 장비 쪽에 있고요. 업종 상위 를 보니까 2등이 또 전기전자 섹터 이렇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 관련주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여전히 하탈 가능성은 높아서 좀 분석 부탁드릴까요? 예.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장만 해도요. 사실 뭐 다른 업종 그 몇몇 다른 이 개별적인 업종들이 좀 오늘 올랐습니다. 운수 장비 쪽으로 먼저 오르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역시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외국인의 투심으로 인해 가지고 관련 업종의 이 중소형주까지도 오늘 플러스로 대부분이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SK하이닉스의 기준에서 우리나라의 HBM이 다시 한 번 더 2분기 실적 어닝이 가능한 섹터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몰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HBM을 놓고는 더 이상 시장을 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증명시켜주는 날인 것 같습니다. 역시나 주도주를 봐야 되겠죠. HBM의 주도주, 자, 역시 한미 반도체입니다. 자, 한미자로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 시대를
이 한 그 시대를 앞서 나가는 종목들이 생기는데 한미 약품이든지 한미 뭐 한미 쪽 들어가면 많습니다. 자, 한미 오늘 반도체는요. 어제는 이 엔비디아의 약세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시작과 동시에 갭하락이 양봉에 눌림목이 잡혔습니다. 오늘은 갭 상승의 양봉에 지금 현재 4.5%의 이 외국인은 약간의 매도가 나와도 현재 투심 전체적인 방향을 통해 가지고 한미 반도체가 오늘 5일선 안착형 캔들이 나오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오늘 종가에는 담고 넘어가야지 사서 애수하고 넘어가야 되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말 필요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 없죠. HBM 업계의 슈퍼을 글로벌 을이라고 자랑할 수 있고 특히나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전체적인 시장의 이 없어서는 안 되는 장비 중에 하나. 자, 이 TC본더의 주도주, 자, 한미 반도체를 첫 번째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종목인데요. 역시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시간대의 음봉이었는데, 역시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와도 지금 오늘은 반도체 쪽, HBM 쪽에 전체적인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PSK 홀딩스인데요. 리플로우 장비뿐만 아니라 HBM 반도체 후공정 장비에 글로벌 고객사, 메모리 3사 모두 고객사를 두고 있는 HBM 납품의 최강자라고 볼 수 있는 PSK 홀딩스. 자, 오늘 조금 전 오전장만 해도 음봉이었습니다. 근데 밑에 꼬리를 달면서 한미 반도체와 동일하게 5일선 안착형 캔들이 나온다면 종가에 여러분들 주도주 매매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있죠. 자, 이 한미 반도체와 PSK 홀딩스를 종가 기준으로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도 SK하이닉스가 한 4에서 5% 상승하는데 역시 비슷한 4%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데일리 스핀 보니까 장기 테마 섹터에 1등 모바일 게임 그리고 2등 웹툰이 눈에 띕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뭐 의료 장비, 의료 AI 이런 것도 뜨는데 모바일 게임에서 데브 시스터즈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지금 바로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좀 흐름 좀 점검해 주실까요? 예. 네, 우리 앵커님 그 게임 좋아하시나요? 아, 저는 게임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만 예, 예. 주식 관련한 게임주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아, 맞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 제가 한번 분석해 드릴 테니까 네.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네. 네. 여러분들 오늘 이 글로벌 자, 오늘 이 글로벌 정식 출시를 통해 가지고 오늘 오전장만 해도요. 갭 상승에서 음봉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보통 우리가 기대감으로 오르는 종목들 이제 출시 아니면 뭐 의약품이라 그러면 뭐 허가라고 할 수 있는 기대감으로 오르는 종목들은 대부분이 갭상승의 음봉이 나기 마련인데 오늘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양봉을 내다가 조금 전 한 10시 반, 11시쯤에 한 19%까지 빠지다가 오늘 시장의 역량, 아니 자금의 쏠림 현상이 모바일 쪽으로 좀 쏠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전 이 시간을 준비할 때쯤이었죠. 한 이 한 시간 전에 상한가를 붙였는데 자, 오늘 무엇보다도 쿠키런 모험의 탑 글로벌 출시를 통해 가지고 오늘 상한가를 붙였는데 특히 조금 전에 이 검색 결과 한 10시쯤이었나요? 10시쯤에 지금 다운로드 수가 지금 50만이 넘었습니다. 정식 출시가 10시였는데 11시나 12시 전만 해도 지금 50만이라면 지금 오늘 끝날 때쯤 오늘 저녁 때쯤 되면 한 100만이 충분히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이제 구글 플레이의 이 순위가 내일 만약에 나오면 분명히 또 1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여러분들은 이 오랫동안에 조정을 받았던 모바일 게임 쪽에 이제는 대부분이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의 모바일 게임에서 데브시스터즈는 잠시 다시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릴 거지만요.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는 모바일 게임 쪽에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를 보게 되면 특히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검은 사막, 붉은 사막의 대표적인 이 우리나라의 이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무엇보다도 전저점 이번에 이 4월 달에 V자 급등을 통해 가지고 역시나 이 음봉 차트, 얼음 차트에서 단봉 차트로 넘어서는 자리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엄청난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앞으로의 이 전망 자체가 지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은
허무멍 사막의 중국 판호를 통해 가지고 PC 버전을 하반기에 출시한다라는 것도 있고요. 수급의 논리상 지금 현재 HAB라든지 에코프로 BM이 이제 이 상장사 이제 이 거래소로 넘어가게 되면 무엇보다도 빈집털기에 있어가지고 펄어비스가 그 공간을 메꿀 수 있는 패시브 자금이 연일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게임 쪽에 이 코스닥의 이 빈집털기는 펄어비스가 기관과 외국인의 선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5일선 타고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종합 점수가 74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수의 관점으로 꼭 봐야 되는 두 번째 종목은. 펄어비스로 오늘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브시스터즈 상한가 간 거 보고 정말 한방이 있구나. 이거는 게임 관련해서 뭐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펄어비스도 현재 2%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 그 뉴스 탑 중에 하나로 말씀드렸던 AI 의료 이 섹터도 지금 현재 이데일리 스핀으로 보니까 단기 테마 1등을 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분석을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네, 일단 네. 여러분들 2023년도에 제일 핫한 테마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AI 관련돼 있는 밸류체인에 있어가지고 AI 의류 쪽이 사실상 작년에 템버그를 자랑할 수 있었던 종목군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러나 올해 들어가지고 사실 좀 많이 부진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 자, 오늘 이제 반등의 시기를 볼 수 있는 저점 매수로 가능한 종목들이 하나 둘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점에서 어떤 종목들과 어떤 주도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핀의 이 밑에 테마를 보시게 되면 AI 테마라고 크게 나오고 있죠. 이걸 하나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고심히 봐야 되는 종목 JLK를 한번 이야기 드리자면 JLK는 얼마 전에였습니다. 자, 이틀 전에 24일 월요일 날 FDA 승인을 통해 가지고 상한가 다음에 갭상승 음봉에 오늘 개파락의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 점수가 77점입니다. 어제만 해도 갭상승의 음봉이다 보니까 어제는 68점까지 내려갔다가 오늘 안착형 캔들에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오는 자리에서 이제는 이제 우상향 패턴, 다시 말해서 짝꿍댕이 패턴과 그리고 이 바닥을 만드는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온 77점은 여러분들은 이제는 관심을 갖고 천천히 분할로 접근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자, JLK 같은 경우에는 의료 인공지능 1호 상장 업체입니다. 뇌와 암 분야의 인공지능 의료 분석 솔루션을 개발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제공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시가총액이 2,600억에 자, 요 지금 유보일보다 유보율 110%에 부채 280%인데 성장주 개념으로는 현재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루닛입니다. 자, 루닛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2023년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AI 의료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템버거의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제는 바닥을 만드는 자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종합점수는 65점입니다. 65점은 관망입니다. 이유는 뭐냐? 근데 왜 이야기 드리냐? 65점인데 자, 이 얼마 전에 2개월 전 캔들 한 45개 전부터 외국인들은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데 연일 하락은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기관과 외국인은 저점의 매수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오늘도 쌍꺼림이 양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유증을 통해 가지고 유보율 많이 쌓아놨습니다. 1,400%의 부채 비율 13%이고 이제는 반등 시기가 만약에 보인다면 자, 이 반등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 양음양 패턴에서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두 번째 종목 루닛으로 관망으로 먼저 잽을 치면서 살짝 잽을 치면서 이 종목이 움직이는 상향에 따라 가지고 비중을 늘려가든 아니면 아직 하락 사이클이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손절치고 추세가 잡히는 자리에서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AI 의료 관련주 최근 몇 종목들이 상한가를 또 갔기 때문에 많이들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습니다. 좀 챙겨드렸고요. 자, 저희가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오후장 관심주 전략 말씀드리고 있는데 최근까지 상승률도 함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4월 18일 오후장 관심주로 YC 제시해드렸는데 상승률이 142% 이상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4월 12일은 LS 에코 에너지였고 137.9% 기록을 했네요. 4월 17일 토니모리 제시했는데 상승률이 126.1% 기록을 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장 이데일리 스핀에서 관심 있게 볼 공략주가 무엇일지 전해주세요.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아, 여러분들한테 오시스테즈입니다. 아, 제가 그래요? 이제 네. 11시쯤에 우리가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을 소개할까 뭐 이렇게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할 때만 해도 19%에서 한 20% 플러스 마이너스로 움직이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가 들어오는 한 30분에 여러분들 상한가 꼽혔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 사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잔량이 많이 쌓이지 않았습니다. 내일 음봉 공략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고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오늘 글로벌 출시를 통해 가지고 조금 전에 한 50만 정도 다운로드 수뿐만 아니라 종가 끝나는 시간에 한 100만, 150만이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모멘텀이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일 음봉 공략부터 출발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9만 5천 원에 손절가 6만 5천 원 기준을 들고 이 게임 모바일 게임의 주도주로 우뚝 선 데브시스터즈를 여러분들에게 내일 음봉 공략부터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을 바로 갈게요.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자, 이 V자 반등을 바로 낸 자, 이 오늘 자, 폴드폰 쪽의 최강자라고 볼 수 있는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자, 세경 하이테크는요, 폴드볼뿐만 아니라 폴드볼, 자, 디바이스 적용의 증가 수의 전망이 따르는 종목인데요. 자, 글라스 케이스와 지금 OCA 필름 등 자, 폴드볼 디바이스 필수적인 소재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자, 오늘 오전장의 무엇보다도 이 중화권의 폴드폰의 판매량이 급증한다는 소식을 통해 가지고 자, 이 오늘 양봉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제 저점과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는 이제는 하락은 멈추고 21선, 이거 보이시죠? 21선에 골드 크로스를 했습니다. 어제 이거와 비슷한 종목이 뭐였죠? 예.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하락을 멈추고 V자 반등을 내는 자리에서는 61선, 21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제일 중요하고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입니다. 종합점수가 지금 78점이 나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하락했을 때 꾸준히 사모았고요.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 만들기 위해서 오늘 쌍끌이 매수, 오전장에 CD까지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기업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요, 깜짝 놀랄 로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 60억, 2023년도에 360억, 2024년 올해 600억, 100%씩 성장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초우량에 저평가돼 있는 종목, 시가총액이 3,900억이면 너무 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 꼭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종합점수 78점이니까요. 오늘까지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목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점까지는 일단 봐야 되기 때문에 12,500원이고요. 자, 손절가는 1,500원의 기준을 담고 오늘 종가 그리고 내일 오전장 음봉 공략을 통해 가지고 분할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 정 대표님께서 이데일리 스핀에서 꼽은 이데일리 관심주, 오후장 관심주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세경 하이테크인데 오늘 장중에 12% 넘게 오르다가 상승폭 약간 축소하면서 현재 7.8%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증권사 쪽에서도 폴더블 받고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아이폰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가 12,500원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브시스터즈 오늘 76,300원 종가가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는데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좀 봐주셨습니다. 목표가 95,000원 라인이라는 거 생각해 보시고요. 이 쿠키런 게임에 대한 인기 상승세 이런 부분도 잘 지켜보시면 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관심주 두 개였고요. 자, 마지막 관심주는 이 방송이 아니라 다른 통로를 통해서 공개하신다고요? 예, 예, 예. 맞습니다. 자, 연일 수익률을 좀 많이 좀 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보셨던 이데일리 스핀의 이데일리 스핀 차트를 보셨다시피 여러분들 주식할 때 정말 어려운 것은요 뭐냐? 우리가 봐야 되는 지표, 객관적인 지표를 한눈에 간단 명료하게 봐야 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공시 들어가고 재무제표 보고 또 어떤 뉴스와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네이버 검색하고 심지어는 이 종목 게시판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안티, 찬티 이야기 많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주식은 간단 명료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만 봐오게끔 여러분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조금 전에 이데일리 스핀의 차트와 이 종목 전강판을 보면서 간단 명료하게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들고 있어야 되는지 그날 그때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차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현명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이 나갈 때 밑에 QR코드 있죠? 그쪽으로 카메라를 쿡 찍고 들어오시면 내일 아침 8시 30분 이데일리 스핀, 이데일리 온 방송에서 저와 함께 여러분들 매매를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네. 아침 8시 30분 유튜브에 이데일리 스핀, 이데일리 온을 치시고 라이브로 들어오시게 되면 내일 저와 함께 오전장을 슬기롭게 여러분들 매매의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핀 관련주 저희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님과는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네. 내일 오후 1시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